하반기 첫 승 거둬서 좋고 전체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. 팀이 이겨서 너무 좋습니다. 던지고 내려왔을 때 딱 보니까 0밖에 없더라고요. 솔직히 그거를 신경은 썼는데 뭐 끝까지 그럴 거라고는 생각 안 했고 그냥 올라가서 제 하던 대로 하려고 했습니다. 그냥 그때는 1회부터 큰 위기가 찾아왔었고 그 위기를 넘김으로써 그냥 좀 쭉 갔다면은 오늘은 초반부터 쭉 가다가 중간중간에 뭐 홈런도 받고 그랬지만 제일 컸던 건 오늘 초반에 밸런스는 좋지 않았는데 정준이도 그렇고 불펜 보수형도 그렇고 좀 공이 살짝 투심식으로 간다 이런 걸 얘기해 줬는데 그거를 이제 던지면서 조금 바꾸려고 했던 게 좀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솔직히 욕심은 났었는데 그냥 제가 이번 등판이 마지막이 아니니까 다음 등판을 준비한다고 이렇게 욕심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. 뭐 형준이도 젊고 저도 젊지만 약간 서로 젊기 때문에 살짝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스타일인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잘 맞아 떨어진 것 같고 또 형준이가 저보다 후배지만 시합할 때는 선배 같은 모습이 있어가지고 믿음직한 것 같습니다. 승진이가 후반기 뭐 두 게임 좋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오늘 좋았던 경기를 토대로 앞으로도 쭉 승리를 위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